어우, 운동 진짜 어깨 너무 잘 됐는데 오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요, 이번에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데 킬러 셀리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빌 샹클리였나? 축구 레전드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안녕하세요. 피트니스 라이프스타일 채널 고독한 개치비의 김승현입니다. 이렇게 회원님들 이렇게 많을 때 처음으로 찍는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운영 시간이 아닌 시간에 사람들 없을 때 찍다 보니까 사람 많을 때 이제 찍는 게 좀 쑥스럽네. 근데 어쨌든 운동을 하는 거를 또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어깨 운동입니다. 계속 기존에 구독해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뭔지 아실 거예요.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 늘상 계실 거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 하더라도 아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계속 고여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새로운 그런 정보와 꿀팁들을 저도 업데이트를 해요. 주변 코치들이나 선수들이나 교류하면서 그런 팁들을 얻습니다. 그런 것들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저라고 해서 운동을 뭐 완벽하게 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뭐 선수라고 해서 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계속 연습하고 바꾸고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변화해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어깨 운동은 특별하게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가나와 이제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업로드 시점에선 아마 포르투갈전을 앞두거나 뭐 그날일 거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16강 기원하는 기념으로 16세트 평소 어깨 운동보다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조금 많이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핀프레스라는 종목을 할 거고요. 너무 깊이 다 내리는 건 아니고 한 요 정도. 지금 이 정도 제 기준에서는 지금 턱입니다. 턱 딱 턱 끝에 다 있는데 거기서부터 그대로 쭉 뻗어서 네. 드는 이 단축 수축에 단축성 수축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프레스가 되겠습니다. 보디빌딩을 떠나서 그냥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이 핀 프레스가 오버헤드 프레스 증량에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오버헤드 프레스가 증량이 됐다 그래서 반드시 어깨가 더 좋아졌다라는 지표가 100% 된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만 그 지표 중에 하나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중량이 곧 어깨의 메스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역도 선수랑 체조 선수의 예를 들면 너무 반박이 쉬워요. 역도 선수가 체조 선수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오버헤드 프레스로 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 체조 선수들이 훨씬 더 어깨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기계 체조 선수들은 이제 많이 버티는 동작, 그리고 파워도 역도 선수 못지 않겠지만 버티는 동작에 또 많이 요구가 되다 보니까 저는 어깨가 더 발달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당연히 역도 선수는 하체가 좀 더 중요하겠지만요. 그래서 오버헤드 프레스가 중량이 많이 늘어날수록 어깨가 더 그만큼 커질 것이다 라고 100%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버텨주는 동작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버티는 동작 중에 하나가 뭐 레터럴 레이즈가 될 수도 있고요. 지속적으로 내 어깨의 긴장과 수축을 요구를 시키는 그런 류의 운동들을 찾아서 많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오버헤드 프레스는 그런 류의 운동을 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힘을 키워주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을 조금 부족하게 잤더니 약간 피곤함이 있네요. 아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새 너무 정신없이 가고 피디님도 마찬가지고 뭐 눈 감았다 뜨니까 11월 다 끝나 있고 뭐 했지? 저희 뭐 했죠? 한 게 없네 올해는. 뭐 나름 뭐 여러 가지 하긴 했지만 굵직한 뭐 그런 게 없었다. IFBB 프로카드 못 따서 그런가? 아 우리 구독자 10만 명 넘은 거는 그래도 좋은 이정 표준. 내년에 15만 명은 너무 겸손한 목표인가? 20만 명 한번 가볼까 내년에? 요거는 뭐 어깨 발달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삼두라든가 이 미는 힘 자체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삼두 발달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어깨도 어깨지만 삼두가 좀 약점이다 싶으신 분들은 이 핀프레스를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너무 깊은 높이보다는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스타트 포인트를 잡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들어왔어. 머신이 새로 들어왔는데 프리모션사에서 나온 케이블 숄더 프레스 머신입니다. 저 해봤는데 제가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건지는 몰라도 굉장히 달달달달 떨리는데 두 번째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저도 스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해본 적은 없었지만 팁을 하나도 얘기를 못하긴 했다. 자, 이 어깨 운동할 때 팔꿈치가 몸통보다 자꾸 뒤로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뭐 이 머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서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옆에서 시상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경추보다 살짝 앞에 둔다는 느낌으로
발꿈치를 위치시키는 게 어깨 발달에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경수보다 뒤로 빠지거나 같은 선상에 두기보다 살짝 앞에 둔다. 자, 요 머신의 특징은 이걸 일단 이렇게 이두 컬을 해가지고 들고 와야 돼. 그게 어려워요. 방금 했는데 이제 45kg였어요. 근데 13개 했나? 근데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내려놨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어.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두 세트 같은 경우는 그냥 정크 세트로 좀 버려진 느낌입니다. 세트를 채우기 위해 급급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한 세트 한 세트의 강도가 좀 느껴져야 되고, 오, 내가 한두 개밖에 더 못하겠는데? 할 듯 말 듯한데? 라는 느낌이 나야 되고, 뭐 운동 자각도로 따지면 8, 9 정도 가야 되고, RIR 한두 개 남았다 이렇게 느낌 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진짜 한 억지로 하면은 뭐 다섯 개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13개 했는데 뭐 의미가 없어. 운동 자체에도 좀 야 어깨 자극이 좋다 막 이런 느낌도 솔직히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머신이 구려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 뭐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지만 더 한번 활용을 해보는 걸 해볼게요. 근데 뭐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은 게 이게 쌓이고 쌓여서 기술이 늘고 이러면 얘도 결국엔 제가 잘 다룰 수 있을 거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얻는 부가적인 이득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덤벨만 했을 때 나의 고착화된 그 자세나 이런 것 때문에 미처 자극하지 못하는 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른 운동들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아, 좀 오버해서 무게 들었더니 빡셌어요. 되게 가벼운 무게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더 좋은 운동 기구로 보여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절반 무게로 내렸거든요. 그 다음에 천천히 하는 거지. 천천히. 마지막은 계획이 없었지만 드롭 세트를 했습니다. 오프 시즌에 드롭 세트라든가 뭐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그냥 요거는 조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롭 세트를 해봤습니다.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로 자극을 좀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면 좋은 방법이니까 누누이 얘기하고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자세요. 그래서 오늘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후면 삼각근 운동 4세트를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충분히 견갑과 흉추, 어깨의 안정성을 잡으시고 팔 위에서 45도 정도 각도로 뒤로 충분히 보내주시면 됩니다. 몸통과 팔이 수평 외전 45도 정도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팔이 몸통보다 뒤로 많이 갈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이때 어깨 충돌이 되면 안 되니까 잘 조절하셔야 될 겁니다. 어우. 이게 잘 되는 거. 잘 돼요. 이거 봐. 네. 요거는 우리 도겸 코치가 또 어제 알려줬어요. 아주 좋아요. 확실히 후면상각 피크가 높아지는 게 보입니다. 제가 봐도 괜찮은 동작 같아요. 계속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친구니까 많이 찾아보고 해외 선수들이나 코치들의 의견을 많이 보고 저 대신에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항상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아주 고마운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콕 집어서 항상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저처럼 공부하기 싫으면 코치라도 고용해서 이렇게 대신 공부하는 분한테 계속 배우시면 좋아요. 옛날에 열심히 열정 갖고 공부하던 때의 열정은 아니거든요, 지금 솔직히. 대신 이렇게 저한테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게을러지긴 했어. 반성할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좋은 정보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좀 이렇게 힘써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좀 어깨 안정성이 떨어서 그런가 조금 왼쪽보다 자극이 좀 덜한데 왼쪽은 지금 너무 잘 왔어. 운동 진짜 어깨 너무 잘 됐는데 오늘.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업로드 될 시점에 월드컵 포르투갈 전을 앞두고 있다고 칩시다. 보시면서 응원하시고 우리나라 뭐 성적이 좋든 나쁘든 항상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빌 샹클리였나? 뭐 축구 레전드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 진정한 팬이라면 응원하는 팀이나 선수가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응원하는 게 맞다. 못할 때 비난하고 막 욕하는 애들 팬이 아니다. 막 이런 식의 뉘앙스의 그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명언이 있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저도 그거에 동감을 하고요. 뭐, 오늘 16강 기원 16세트 마무리 했고요. 항상 그렇듯이 어깨 운동 뭐 믿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운동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랭킹닷컴 근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합은 인메이트에서 나온 닭가슴살 현미볶음밥이랑 김치 맛입니다. 그리고 우리 PD 형은 갈비 맛 드시고요. 그 위에다가 알셰프 화이트 오물오물 이렇게 반반 나눴고, 오물오물 제품 같은 경우 이게 4개 다 먹으면 20g이에요, 단백질이. 그리고 인메이트 볶음밥은 20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총 30g이죠. 근데 저는 40g 먹고 싶어요. 그래서 플러스 쭈알치킨 봉입니다. 닭봉. 오늘 또 어깨 운동했잖아요, 방금. 저처럼 드셔보면 어떨까요? 개소리 맞아요. 먹을게요. 식사하시죠. 보시다시피 모든 식단 구성은 랭킹닷컴 제품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거의 2, 3년 정도를 랭킹닷컴 앰버서더를 맡으면서 거의 대부분의 식사를 저는 랭킹닷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먹어요? 저는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고요. 거의 식단의 50%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진짜 랭킹닷컴 제품만 먹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요리할 때도 신선 제품을 랭킹닷컴에서 받아서 이제 요리할 때도 많아서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일지도 몰라요. 8알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지금처럼 뭐 빚진에 배달음식 많이 먹을 때도 있고, 바로 어젯밤에 또 배달음식 먹었거든요, 축구 보면서. 이따가 그리고 솔직히 축구 가나전 볼 때 치킨 하나 뜯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배달음식 안 시킬 거지롱. 네. 요거 이따가 이거 닭 날개랑 이거 뭐야 그 닭다리 있어요. 그건 진짜 치킨보다 맛있어. 그거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치킨 배달 지금 월드컵 기간에 힘들어요. 우리나라 경기 있잖아요. 배달 못 받습니다. 폭주해가지고. 그러니까 QR치킨 미리 주문해 놓으시고서 딱 치킨 하나 뜯으시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닭다리 제품 진짜 맛있더라고요. 배고프다. 밥 먹을게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축구 구경하십시오.